씨. 새끼야. 서비스입니다. 아유,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제가 감사해서 그래요. 어. 저도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장사 많이 힘드시죠? 엄마가 포장마차를 하셨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많이 도와드려서 익숙해요. 일해봬도 경력직 알바입니다. 아,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걸 하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가장이셨거든요. 저희도요. 아버지가 계셨으면 좀 편하게 지내셨을 텐데. 그럼 혹시 그쪽 아버님도... 그런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알게 됐네요. 살아계신 것 같아요. 현수야, 네 아버지 찾지 마라. 절대로. 아버지가 살아계셔? 배고파. 앞차 얼른. 우리 왜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정이 있겠죠? 우리 아버지 되게 멋진 분이셨어요. 이 사람은? 능력도 있고. 아무것도 모른다. 참 따뜻하신 분이셨는데. 일요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라면이 생각나요. 도대체 뭘 넣은 건지 아무리 끓여도 그 맛이 안 나네요. 원망스럽지 않아요? 그런 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. 그래도 보고 싶네요. 찾아드릴까요? 원하시면 찾아드릴게요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택시기사요. 어쩌려고 그래?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으세요. 한동찬 인생은 지금도 충분히 가시밭길이야. 선택은 한동찬이 하게 하죠.